이 저희 네모진 이 형태는 이것은 하나의 그 창문을 의미하죠. 그래서 창문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여기 서 있고 이것은 현실이고 이 창문 밖은 이제 다른 세계를 저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하느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거 네모진 것은 하나의 그 세상이라는 뜻도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 방주라는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처럼 그 속에는 이제 하느님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형태로 다 갖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나눌 때는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다가 그어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요 정도 될 거야. 아마 요 정도에서 다시 또 대각선으로 그어서 마주치는 부분이 이제 여기 눈,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제 이렇게 또 대각선을 그어서 그 중심되는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그 머리에 이제 그런 기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 장배기를 입고 이제 주교님 옷을 입은 그런 형태로 다 그대로 그렸고, 예수님 상은 이제 이런 형태는 그대로 그 주교님 입는 그대로 했지만은 요 형태만은 예수님 순환하는 예수님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광을 놓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마라나타 이 뜻은 여기서는 오십시오 주님 이런 의미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두 손과 함께 이렇게 그 주님을 모시는 이제 그런 형태로다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렘브란트나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끼어 넣을 때 아버지 머리털 이렇게 덥수룩하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다 그리지만은 이코는 그렇게 그리지는 않아요. 이코는 이제 그런 걸 단정하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물질적인 것을 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물질적인 거를 그대로 두어서 그리면은 너무 육적이란 느낌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육적이고 생물학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사실적인 표현이어서 좋기는 하지만은 이콘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빼가지고 이게 그 성화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걸 뺀다고 탈물질화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뭐 이렇게 실상 모습은 조금 흐트러지는 것도 있지만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것도 이렇게 단정하게 부스다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죠. 수염도 이렇게 제대로 나온 보다는 이렇게 하나에 하나 이렇게 올처럼 그리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물질적으로 뺀다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동양화를 그리면서 대나무를 그리면서 이렇게 녹색을 그리지 않고 먹으로 그리지 않나 이게? 그래서 먹으로 그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물질적인 것은 이제 녹색이지만은 거기에서 먹으로 그린다는 것은 먹을 갖다가 갈아서 이게 진하고 흐리고 이런 담채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거기에 우리가 어떤 감동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금의 초상화를 그릴 때도 그 물질적을 많이 빼서 그리죠. 그래서 임금 그 초상화가 이게 사실적인 모습보다는 이게 수염이나 이런 게 단정하게 이제 그려서 하면서 거기 어떤 그분의 이제 특징을 살려서 이제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을 이코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주교님들 그 초상화가 대부분 약간 이렇게 모로다 옆으로다 해가지고 한 4분의 3 정도를 돌려서 이제 찍는 사진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코는 그렇게 그리지 않고 이게 정면으로 다 앉아 하죠. 그 정면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그 만남의 자세라는 거죠. 이것은 그 하느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그분과 눈을 마주하기 위해서 그분과 눈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똑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코는 항상 혼자 있을 때는 거의 정면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 만남의 자세라는 것을 갖다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서도 보면은 그분의 특징을 살려서 하긴 했지만은 사실적 그분의 실제 모습과 좀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코는 실제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 보면 이제 콧날이 좀 가늘게 되고 실제 그 모습보다는 좀 좁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하느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간에게 코에다가 이렇게 숨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코 밑에다가 약간 붉은색을 조금 칠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생명이 이제 들어가는 역할을 하면서 그 다른 냄새는 맡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그 향기만 맡는다는 의미에서 코를 이제 좁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입이 유난히 좀 작아요. 이 콘에서는. 그것은 그 하나의가 탐욕을 없앤다는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입이 이제 작죠. 그래서 그 실제로서는 이제 이분이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입이 한 이만큼은 더 길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작게 그려진 것은 뭐이 구원에서 그런 식이다 그리게끔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 했던 그 주교의 그 십자가 사슬이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하튼 그렇게 하고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기는 나무로다가 제가 일부러 했어요. 그래갖고 순환의 그런 의미를 갖다 갖추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다가 예수님의 모습대로다 이제 그대로 표현해가지고 손을 받치고 있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일부러 이제 써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라나타 이 뜻을 갖다가 넣는데 이것은 오십시오 주님 이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바오로 사도가 이제 고린도 1서 16장 22절에 있는 이제 그런 거로다가 이제 썼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어로다가 이제 쓴 거죠. 그래갖고 오십시오 주님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형태로다가 받들고 있는 그런 형태로다 그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분이 이제 파리 예방선교회 그쪽 출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옷을 이렇게 밑에다 장백에다가 이렇게 이런 주교 요것만 입었었나 봐요. 이때는 그래서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교님 옷이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은 그때 당시 형태로다가 이제 한 이런 거다. 오리지널 그림에는 이제 요거 머리에 모자는 없지만은 이게 주교님 좀 고관한 데더 넣었지요. 그 다음에 요 색깔은 그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라색이지만은 약간 푸른기가 도는 보라색은 하나의 그 희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본에서도 보면은 성모님 옷은 약간 자색이지만은 황색이 조금 도는 자색이다 해가지고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자색은 이런 색깔이지만 약간 푸른기가 도는 약간 보랏빛이 약간 도는 것은 하나의 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 색깔을 좀 넣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색깔을 넣었고 그다음에 이제 옷주름이나 이런 건 단순하게 그려요. 이 콘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리는 이제 그런 탈물질적인 그런 형태로다가 이제 그린 거죠. 그리고 이런 저기 주름 같은 것도 단순화시키는 형태로다 이제 그리고 요 밑에 그 눈두덩 같은 것도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그냥 실제 사람 모습은 이렇게 그리지는 않죠. 좀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런 거로다가 이제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아마도 그 불교의 그 탱화도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근데 불교 탱화보다는 이게 조금 평면적인 게좀 덜하지만은 불교 탱화는 좀더 평면적이죠. 근데 이제 이 코는 이 원래 그림을 좀 어둡게 그려요. 이게 얼굴 색깔을. 그래서 단식, 고행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은 이 코는 왜 이렇게 시커머냐고 이제 그거는 이콘답게 그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